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최근 크게 늘고 있죠. 그런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부담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키즈 카페를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인기에 힘입어 키즈 카페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놀이기구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놉니다. 그물망에 매달리고 볼풀에 빠져 서로 공을 던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블록을 쌓기도 하고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마치 유치원 같은 이곳은 양천의 한 서울형 키즈 카페입니다. 서울시가 육아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만 9세 이하 아동이며 이용 요금은 2시간 기준 보호자 1명을 포함해 3,000원입니다. 민간 키즈 카페의 20% 수준에 불과하며 다둥이 할인을 적용받으면 무료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양천구 키즈 카페의 경우 이렇게 두 자녀가 방문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사전 예약 없이는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양천구 외 다른 지역은 자녀 3명이 방문할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 외에 안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조성 위치는 건물 5층 미만에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면적은 아동 1인당 10제곱미터 이상 확보할 수 있게 했고 종사자는 아동 10명당 1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네, 시설도 깨끗하고 애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고요. 가격도 다른 키즈카페보다 저렴하지만 뭐 미끄럼틀이나 집에서 가지고 놀 수 없는 장난감들도 있고 네, 애들이 와서 놀기 좋아해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를 배치해 놀이는 물론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토요일에 오전에 오시면 도구체육이나 뉴스포츠, 원예나 미술과 같은 유아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어머님들께서 평일에 조금 더 많이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놀이와 교육 외에도 부모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돌봐주는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한 전문 인력도 배치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개 그 시설당 인력을 4명에서 5명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400개를 할 경우에 1,600명에서 약 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분들의 그 처우 수준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준용해서 굉장히 처우 수준을 높일 예정입니다. 현재 5곳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 카페는 조만간 21곳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또 연말까지 100곳으로 확대되며 오는 2026년까지는 동별 1개 이상의 키즈 카페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